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5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그 중에서도 핵심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할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었죠. 아마 어제 밤 늦게까지 그 양쪽을 오가면서 임태희 본부장과 권성동 사무총장이 그 아마 협의를 하고 전하고 뭐 또 의견을 좁히고 설득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그 결과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면 대부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는 결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선 그 보도 내용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조선일보는 결별할 듯이라고 썼고요. 다른 웬만한 신문들은 전부 다 결별한다로 썼습니다. 결별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결별하느냐면, 선대위를 완전히 재편하고 총괄선대위원장 자리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이런 자리를 없애버리니까 자리가 없으면 뭐 더 이상 이제 해촉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뭐 김종인, 김병준 뭐 이런 사람들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정리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개편을 하느냐? 후보 직속으로 슬림하게 해서 본부장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서 총괄본부장을 둘지 안 둘지 뭐 이것도 좀 애매하고요. 다만 본부장 뭐 직능은 아니고, 그러니까 상황본부장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정책본부장, 홍보본부장 이렇게 한 3, 4개 정도로 슬림화해서 후보 직할로 간다. 그렇게 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 이런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해촉, 자연스럽게 해촉이 되는 식으로 김종인 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최측근이죠. 이준석 대표에 의해서 윤핵관으로 지목되던 권성동 사무총장도 선대위 종합지원 총괄본부장, 이거 물론 사퇴하고요. 당 사무총장직에서도 물러난다.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로서는 읍참마속을 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준석 대표를 몰아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에 이어서 사무총장까지 사퇴를 하면 당내 3역이 다 사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뭐 최고위원 중에서 일부 이제 뭐 조수진, 김재원 뭐 이런 사람도 사퇴 의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남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청년 최고위원, 그 다음에 뭐 정미경 최고위원 뭐 정도인데, 그 사람들한테 사퇴 압박을 가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퇴를 안 할 경우, 특히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안 할 경우는 아마 비상대권, 후보로서의 비상대권을 그 발동해서 이준석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방안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유튜브를 해드리면서 심상찮은 기류, 이걸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안한 상지상책은 다 끌어안고 대신 이준석 대표가 다짐을 하는 것으로, 후보 뒤에서 총질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한다. 그 다짐받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부분을 이제 상지상책으로 꼽았고, 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다. 제 예상이 틀린 거죠. 그런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을 하느냐? 이걸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좀 취재를 해봤더니 딱 최근 몇 가지 상황입니다. 사실은 같이 가는 방안도 물론 검토를 했었죠. 근데 문제는 후보하고 사전 아무런 연락, 협의, 통보도 없이 선대위 재편 구상을 해버리고, 그것까지도 후보가 어느 정도 용인이 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기자들과의 문답입니다. 기자들이 그거 후보하고 상의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왜 상의해? 그걸 왜 상의하나? 이게 윤석열 선대위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선대위를 재구성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후보하고 상의도 안 하고, 심지어는 그걸 내가 왜 상의하냐? 그 얘기는 곧 본인이 상황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윤석열 위에 있는데 왜 아랫사람하고 상의해?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죠. 그게 이렇게 되니까 당장 윤석열 후보가 꼭 뚜각시 아니냐. 또 하나, 후보가 연기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기, 내가 감독 역할을 할 테니까. 지난 7월 달에는요 감독 역할을 하는 것이고, 후보는
배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만 해도 용인이 됐습니다. 그거는 뭐 정치권에서 흔히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슷한 개념인 듯 하면서도 감독과 배우와의 관계, 그 다음에 연기, 물론 배우가 연기를 하죠. 그러나 배우가 시나리오를 전체적으로 다 뭐 뒤집어 엎고 연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애드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장기를 발휘해서 뭐 하는 것들. 그런데 연기라는 거는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거는 후보에 대한 무시죠. 무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 김종인 위원장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자, 김종인 위원장이 한 달 정도 선대위를 이끌었습니다. 선대위 이끌었는데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후보에 대한 총질을 다 하고 다녔는데 전혀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통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선대위, 후보랑 상의도 없이 선대위 재구성하겠다. 자기 책임은 뭡니까? 자기 책임은 없는 것이냐, 과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자, 첫 번째 책임은 윤석열한테 있고, 두 번째 책임은 김종인한테 있고, 세 번째 책임은 이준석한테 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마치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모든 책임이 윤석열 후보한테 있는 것처럼 덮어씌우고 후보를 무시하는 것,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언제 후보를 무시하고 후보 위에 총괄선대위원장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법하고, 저도 며칠 전에 사실은 김종인 책임론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이 갈등을 벌였을 때 조수진 공보단장이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따끔하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조수진 공보단장을 해촉하든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어쩌고 얘기하는 부분도 확 정리를 해주든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오후 4시에 내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게 아침부터 알려졌으니까 그러면 그 기자회견을 만류한다든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 측으로서는 당연히 같은 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 거기다 12월 31일 날 오찬을 해서 이제 해결되려니 생각했더니 거기서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상황을 공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공유한 상황이 이번 그 소위 윤석열 후보 측으로 봐서는 뭐 쿠데타에 가까운 선대위 재구성, 후보와 상의도 없는 이런 걸 하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것들 때문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응? 자기는 완전히 유체이탈 화법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냐. 이런 사람과 함께 어떻게 앞으로 2개월 이상 선대위를 꾸려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불신. 이 불신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어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노력들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권성동 사무총장 사퇴. 이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한테 사퇴 압박을 할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안 할 경우는 궁극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후보의 비상대권으로 해임. 그게 뭐 당헌당규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방안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걱정이 되실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그러니까 윤석열이 홀로 설 수 있느냐? 이러고서도 정권 교체가 가능하냐? 이런 의문을 가질 텐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물론 이거는 저희가 30년 넘게 정치부 기자를 한 이후에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맺을 것이냐. 뭐 일각에서는 오늘 아침에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왔더군요. 민주당에서는 선거 끝난 건 아니냐? 라고 희희낙낙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그 보도한 것도 있던데, 글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모른다가 정답이죠.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이게 가서 길이 막혀 있을지 아니면 양갈래 길이 될지
아니면 직선으로 뻥 뚫려 있을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희의 경험으로 보면 그동안의 경험, 이건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지금부터는 또 새롭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본부장 한 서너 개 정도로 슬림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거기에 뭐 임태희, 권영세, 온일용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론이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 대선 치러보고 그 다음에 뭐 총선 몇 번씩 치러보고 사회 경험도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다 저 윤석열 후보의 선배들이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보다 훨씬 못할 것이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다 60 넘었고 60대 중반으로 정치 경력이 수십 년씩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느냐. 결국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3월 9일까지는 두 달 남짓. 뭐 두 달하고 일주일도 채 안 남았군요. 이렇게 남았지만 그러니까 9주 정도 남은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본인의 지지율을 깎아먹었던 이준석 대표 정리했죠. 이제 정리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결별하면 그다음부터 이준석 대표가 이제 만약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그건 완전히 제3자가 됩니다. 등 뒤에서 쏘던 총이 이제 앞에서 날아와도 그건 방어하거나 피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데미지가 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상 정리한 셈 치고 자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은 이제 부인 김건희 씨 문제, 토론 문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최근에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 그 문제도 만약에 새로운 선대본부들이 그 문제에 정면 태클을 해서 해결해 나간다면 지지율 회복 충분히 가능하죠. 두 달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뭐 한 달이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선거 구도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 구도는 구도라는 게 뭐냐면 뭐 지역별 또는 정권 교체론에 대한 우위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한 달 이상 만약에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부진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 구도 자체도 깨질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안철수 후보의 부상 이건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정리할 것 딱 정리를 하고 나서 새 출발을 하게 되면 그거는 또 새로운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이미 기존의 정권교체 지형 이거는 윤석열 후보한테 결코 불리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두 달 정도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제 선거 끝났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어찌 보면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가운데 선거 국면을 끌고 갔던 것이고 자 이제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선대위를 해체하고 슬림하게 자기 편 위주로 가져가면 이거는 이제 불리한 가운데 선거 구도를 지금 이제 뒤집기를 시도하는 상황이 된다. 뒤집을 수 있다 없다 이걸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불가능이다 얘기하는 것 또한 맞지 않는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윤석열 후보의 홀로서기 오늘 뭐 11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죠. 윤석열 후보의 홀로서기 이 가능성 그거는 윤석열 후보의 각오 그 다음에 새로 꾸려지는 팀 뭐 그 팀에는 저는 뭐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팀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되고 제가 윤석열 후보의 발표가 있고 나서 다시 한번 그 홀로서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지금 이런 보도가 뒤집힐 가능성 한 5%쯤 된다고 하네요. 그것도 전격적으로 뭔가 역전이 될 가능성 아주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로 봐서는 이 시점까지 봐서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결별이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